이어서 풋볼 매거진 골이 방송됩니다. 안녕하세요. 풋볼 매거진 골 배성재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선영입니다. 네, 아, 굉장한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네. 새벽에 축구를 보시는 분들이나 또 나가시는 분들은 굉장히 추위를 많이 느끼셨을 텐데 보온에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금요일 그리고 주말에는 조금 날씨가 풀린다곤 하지만 축구장으로 향하시는 분들이나 혹은 또 광장으로 향하시는 분들은 따뜻하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때 마음까지 더 시리게 보내고 있는 팀이 있죠. 바로 성남FC인데요. 네. 성남과 강원이 승격과 강등을 가리는 플레이오프를 치렀습니다. 1, 2차전에서 각각 0-0과 1-1 무승부로 마무리가 됐지만 네. 원정 다득점 원칙에 의해서 결국 강원이 승격이 됐고 성남이 강등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2016년 K리그는 정말 전통의 강호들의 몰락이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 시즌에 뭐 전통의 강호 중에 하나인 부산이 강등이 됐었는데 이번 시즌에는 수원 삼성도 상당히 좋지 않은 성적을 보여줬었고요. 역대 최고의 K리그 명문이라고 할 수 있는 성남이 2부 리그 강등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또 축구 팬들이 접하게 됐습니다. 네. 오늘 장지현 해설위원과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강원이 이제 무려 4년 만에 K리그 클래식 1부 리그 복귀를 하게 됐는데 네. 성남의 자리를 이제 차지하게 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 챌린지 4위로 어렵게 승격의 기회를 잡았던 강원인데요. 네. 이 부산과 부천을 차례로 제압을 하면서 성남과 승강 플레이오프를 마주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1차전은 이제 강원 안방에서 치러졌는데 0-0 득점 없이 무승부를 기록했고요. 네. 2차전은 성남의 호은민 이 탄천 종합운동장에서 펼쳐졌는데요. 보시다시피 42분에 전반에 한석종 선수의 선제골로 강원이 먼저 리드를 잡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황진성, 황카카 선수가 기가 막힌 프리킥으로 동점골을 만들긴 했는데 네. 이 경기 결과를 뒤집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1-1까지 갔습니다만 1차전 강원 홈 경기가 0-0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승강 플레이오프는 승점이 같을 때 원정골 우선 법칙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원정골을 넣은 강원이 극적으로 4년 만에 클래식 복귀를 이뤘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축구 명가로 불렸던 성남인데 이렇게 된 이유가 뭔가요? 글쎄요. 뭐 성남이 2014년에 FA컵 우승을 차지하면서 사실 기업 구단에서 이제 시민 구단으로 바뀐 이후에 상당히 내실 있는 운영을 하면서 모범 답안, 시민 구단의 모범 답안처럼 여겨졌던 성남이고요. 사실 네. 시즌 초반까지만 해도 선두로 올라선 적도 있고 우승 경쟁을 펼친 시기도 있었습니다. 네. 그만큼 성남 FC의 이 강등을 사실 예상한 분은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만큼 이제 충격적인 결과가 이어졌고요. 득점 선두였던 티아고 선수를 전반기가 끝나고 알히랄로 이적을 시켰고 네. 그 이후에 김학범 감독을 이제 성적 부진의 이유로 경질을 시키면서 팀 분위기가 상당히 이제 와해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전체적으로는 계속 좀 팀 전체의 분위기 자체, 경기 내용이 좀 내리막길을 타면서 이기지 못하는 경기가 이어졌고요. 그 반면에 밑에서는 강등권 팀들이 엄청나게 치고 올라왔습니다. 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막판에 감독 교체 이후에 2무 6패, 성적이 아주 추락을 하면서 결국은 강등까지 가는 그런 시나리오로 전개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날 그 2차전도 저도 탄천종합운동장에 가서 실제로 지켜봤는데 성남의 팬들은 워낙 전통 있는 명문 구단의 팬들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었는데 네. 이 망연자실한 표정이 참 보기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2부 리그에서 또 어떤 시즌을 보내게 될지 다음 시즌을 기대해보겠고요.